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리카 에리카입니다.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알아두면 좋을 영어 표현을 알려드리려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사실 제가 최근에 너무 열심히 살았어서 그런지 요새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런 찐 감정을 담아 아,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. 이걸 영어로 알려드리려고요. 가장 좋은 건 I don't feel like doing anything right now.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어.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.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?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게으르거나 만사가 귀찮다.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쓰기 좋을 것 같아요. I don't feel like doing anything right now. 라고도 할 수 있는데 unmotivated 같은 경우는 동기가 없는,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욕이 없는 그런 식으로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난 그냥 의욕이 정말 없어 이런 뜻이겠죠? 아니면 I'm feeling unmotivated 이런 식으로 의욕이 없는 감정인 것 같아 라고 feeling을 이용하셔서 말하셔도 좋아요. I'm just really unmotivated. I'm feeling unmotivated. 'I have zero desire to do anything right now' 가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 난 지금 뭘 하고 싶은 욕구, 갈망이 영, 빵이야 이라고 해석이 되고 뭘 하고 싶은 욕구가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라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? I have zero desire to do anything right now. 제가 알려드린 문장들을 응용해서 저같이 그냥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말고도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I don't feel like working out. I'm really unmotivated to work out. I have zero desire to exercise.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말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. 이렇게 말하면 운동 정말 하기 싫다. 운동할 기운이 안 나.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1도 없어. 이런 말이겠죠? I don't feel like working out. I'm really unmotivated to work out. I have zero desire to exercise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얼른 재충전 잘 해서 영상 더 많이 가지고 올게요.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